이번 시간에는 미디엄 템포의 16비트 곡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힘찬 연어들처럼을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곡은 반복이 많으니까요. 순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20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도돌이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음 쭉 가다가 18번째 마디에서 괄호 2번이 있는 21번째 마디로 건너뜁니다. 또 계속 쭉 가다가 38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 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다섯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또쭉 연주를 하다가 20번째 마디로 연주를 하시고 20번째 마디에서 다시 다섯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시 쭉 가다가 18번째 마디에서 투 코다가 있으니까 코다가 있는 39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매우 복잡한데요. 화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화살표가 적용되는 순서를 색깔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다 보면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카포를 세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면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목소리 음역에 따라서 카포를 빼시거나 다른 프렛에 장착하고 노래를 부르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쓰이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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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손질 업. 헛손질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액센트는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있죠. 자, 부점과 16분음표가 있는 리듬에서는 항상 중간에 헛손질을 넣어주셔야지 리듬을 박자가 정확하게 맞게끔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엄 템포 곡이나 느린 곡에서는 꼭 이런 헛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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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손질 업, 헛손질 업, 다운, 다운, 다운 업. 이 곡에서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이 곡은 기본 주법 외에는 바뀌는 부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다르게 연주하지는 않고 계속 똑같은 상황으로 바뀌니까 한 번만 제대로 연습하시면 잘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디와 네 번째 마디를 보시면 세 번째 마디는 기본 주법으로 연주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마디가 브러싱 다운, 브러싱 다운, 브러싱 다운, 브러싱 다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 줄을 다 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브러싱 위치를 브러싱을 하지 않고 쉼표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원, 앞에 있는 C 코드와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19번째 마디와 20번째 마디도 앞과 동일합니다. 21번째, 22번째 마디도 앞과 같습니다. 37번째, 38번째 마디도 앞과 같습니다. 55, 56마디도 앞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연습들이 다 같은 연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G7스 코드로 코드를 바꾸실 때 앞에 브러싱 또는 쉼표를 처리하실 때 코드를 미리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C 코드는 다 코드를 누른 상태로 연주를 하시고요. 하고 G 코드로 바뀌기 전에 브러싱 또는 쉼표의 상태에서 왼손을 떼주시고 그다음에 하나할때 정상적인 음이 나올 때 그때 코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박자로 치면 하나 이렇게 되겠죠? 하나 또는 브러싱을 하면 하나 이렇게 브러싱이 앞에 나오고 코드 음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반복될 경우에는 앞에 음은 어차피 코드 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약간 뒤에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61, 62, 63, 64마디입니다. 이 곡은 원래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는 곡입니다. 노래가 점점 사라지듯이 연주하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페이드 아웃 없이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곡은 템포가 아주 빠른 곡은 아닌데 16비트 연주이기 때문에 꽤 바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안 되면 조금 느린 템포에서 연습을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차차 원래 템포에 가깝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